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하나님께 박수와 그리 할렐루야.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포 영광교회 하강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믿는 사람은 아멘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불지르고 우리 인생을 바꿀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리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이 시대의 등대와 같은 희망입니다 그렇게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면 빛이 없어지는 것이요, 흑암이 깊어지고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희망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빛을 비춥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귀를 멸하기에 대적기도를 하라 3탄입니다. 시리즈 설교는 굉장히 저에게는 흥미진진하고 참 좋습니다. 사실은 내 1년 내내 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마감할까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적기도는 기도의 한 종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대적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올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기도를 바로 대적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적기도를 통해서 모든 묶임에서 풀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며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치 언더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교회가 있는데 잭 헤이퍼드라고 하는 복음주의 목사님이 이 처음 처치 언더웨이라는 교회를 부임했을 때 한 50여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작지만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그 전경 그리고 그 실내 인테리어까지도 너무 완벽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지만 한 50여 명의 성도들은 굉장히 수준 높고 나름대로 멋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해서 첫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잭 헤이퍼드 목사님이 뭔가 그 예배가 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아주 작은 것들이 마치 그 구름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하, 지금 이 교회 너무나 아름답고 교회는 너무나 멋진 교회지만 어둠의 영이 이 교회를 감싸고 있구나, 해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이렇게 그 교회당을 계속 돌면서 경배와 찬양을 혼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적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은 결박을 다하고 떠나갈지어다라고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의 리더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이 어둠의 영을 대적하지 않고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받아서 또한 그들과 함께 또 대적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찬양에 기름붐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50명에서 1만 명으로 성장했고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적기도의 힘인 것이죠. 아멘 하십시다. 1990년 9월 아르헨티나에
도시 광장에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300여 명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는 어둠에 잡혀 있었습니다. 다만 중보 기도 사역자들만 깨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은 한 번도 도시 광장에 모여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도시를 장악하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다시 이 도시에 부흥이 오게 하자 하는 마음으로 300명이 모여서 그 부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기억하는데요, 성당의 종소리가 오후 4시면 울리는데 성당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보고했습니다. 그 300명의 중보기도 사역자의 리더에게 정확하게 오후 4시에 이 도시 목회자들을 집요하게 2년 동안 방해하면서 해방하던 그 여자 주술사가 4시에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시에 부흥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대적기도 그리고 함께하는 이 중보하면 중보를 통한 대적기도, 이건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이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만들어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다 몰라서 그렇지 저는 다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마귀의 세력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개인의 모든 질병의 싸움, 이 모든 싸움에서 이 중보기도는 강력한 힘을 받아요 저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박수만.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켄터키 루스빌 크리스천 라이프 센터의 로저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가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열정에 불을 붙이며. 그런데 500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교인이 줄어드는 겁니다. 교인이 200명까지 줄어들었을 때 이 로저스 목사님은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 다른 사역지까지 알아보는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로저스 내 종아, 내가 루이스빌 이 도시를 너에게 맡겼고 너는 이 도시를 전복할 열쇠를 내가 주었노라. 그래서 이 로스 목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중보기도 사역자들 몇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교회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한 명 한 명 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명 교회가 2,000명으로 그리고 6,000명으로 모여들었고 그런 나중에는 그 미국 전역에 55개의 지교회를 세우면서 강력한 교회로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검을 갈아야 돼요. 기도의 검을 열심히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검을 가는 것, 더 날카롭게 더 강하게. 그러나 아무리 검을 갈아놨어도 검을 휘두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대적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검의 날을 가는 것이고 대적기도는 그 검을 휘두르는 것이다. 시작. 아 뭐요? 다시. 아 김포 한강지도 사시는 분이 왜 수준이 이래? 아 내가 저기 아프리카 가도 이렇게 해도 그냥 잘하는데. 다시. 기도는 우리의 검을 가는 거 아니? 따라서 하지 말고 한 문장으로 가자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검을 가는 것이고 대적기도는 그 검을 휘두르는 것이다. 시작. 아멘. 박수를 하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의 검을, 근데 기도의 검을 가지 않고 이걸 휘두르고 봐야 이게 녹이 슬고 이게 낡아져서 이게 별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아무리 쫓아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막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것들이 안 나가네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데리고 오느라 나가라 그랬더니 금방 나가버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쪽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 아무도 이제 없을 때 다 이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예. 그 때로는 우리는 금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금식을 못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내 끼 먹으라면 감사히 먹겠지만 줄이라면 못 줄이겠다는 거지. 그 작년에 2018년 작년이 아니구나. 예, 2018년도에 예, 1월 1일 날 우리 전교인이 금식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 우리 할까 계속해서? 전통이 돼야 될 것 같아. 예, 1월 1일 날 딱 금식을 하니까 너무 좋아.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고개를 숙이는 분은 뭐예요, 지금? 예,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예? 기도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검을 에? 아주 날석에 거는 겁니다. 에? 갈아서 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향수를 선물했다면 에? 나는 언제나 향기나는 인생을 살 거야. 왜냐하면 나는 향수를 선물 받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웃기는 사람입니다. 향수를 뿌려야 되는 거죠.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두 개는 받았는데 내가 이 설교 하면서 그래 향수는 뿌리에 향수가 나오지. 그래서 뿌리려고 했더니 가버렸어. 그러니까 향수를 선물 받았으면 가장 가까운 데 놓고 애출할 때 촥촥촥 공대기도 한번 촥 뿌려주고 에? 그렇게 하나 말이야. 예. 그 얼마나 참 좋아요. 그런데 그 향수를 선물 받았는데 한 번도 뿌려보지 않고 나는 향기 날 거야 들땜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줬는데 한 번도 휘둘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번도 마귀를 대적하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에? 마귀는 질병으로 가난으로 그리고 우리를 마음을 누름으로 말하며 공격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마귀가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할렐루야! 마귀를 두려워 떨게 하는 그런 권세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하고 박수로 영광 돌리게 글로리글로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거울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하다가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거기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 열매가 가려있는지 몰라서 가까이 갔는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한 번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예, 예수님이 많이 시장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다시 그 길로 지나오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는 사람들을 위해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벗어서 당신이 명하신 그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좀 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바퀴 영광 그리리그리 할렐루야.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주님이 쓸데없이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자 훈련 중에 한 코스의 일환이었습니다. 예, 그냥 무화과나무는 그 제자 훈련을 위해 쓰임받은 한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입술의 권세를 주었으니 네가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의심차고 믿고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에? 무엇이든지. 네가 명령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저는 이 설교를 하는 그 예, 설교자로서 메신저로서 내가 믿지 않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내 자신에게 용납이 안 되고 또 내가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산을 바다로 던지라고 그렇게 네가 말해놓고 믿는다면 그대로 될 거라고 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 제가 벼멸구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농사 짓는데 예? 거기 이제 우리 누님들도 있고 그랬지. 그런데 농사 질 때 가장 힘든 게 농약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농약하는 것도 헬기로 해버리고 드론으로 해버리지만 그때는 수동식이었어요. 예? 누군가가 이걸 틀어야 돼. 모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압력을 줘서. 그럼 아버지는 이걸 이렇게 이제 긴 끈을 가지고 끈을 이렇게 저어가면서 이렇게 농약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이게 내가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지. 예? 근데 이게요. 이게 한 30분도 재밌지만 1시간 해보세요. 이게 정말 좋을 맛입니다. 처음에 30분에 내가 운동한다 생각하고 해요. 예? 예. 그 나 혼자 못하니까 누님한테 이제 도와줘. 그러니까 이제 와. 그러면 누님이 그래. 항상 그랬어. 영민아, 너 형부 있었으면 좋겠냐 없었으면 좋겠냐? 있었으면 좋겠지. 근데 여자가 알통이 나오면 남자가 좋아하겠냐 안 좋아하겠냐? 별로 알통 나온 여자는 매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너하고 이걸 하면 알통이 나오면 너는 형부를 못 갖지 않냐? 매형을. 그런 것 같은데 나 집에 갈게? 가버리는 거야. 에? 그럼 나 혼자지고 내용이 있어야 또 용돈이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예, 가라고 그러고 나 혼자 이걸 미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 근데 내 마음에 지혜가 생겨.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예, 그래서 이걸 안 했어.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아버지가 뒤로 돌아봐. 이게 안 나오거든.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나오니까 왜 그래? 아버지 잠깐 와보세요. 아버지 잠깐 와보세요. 그럼 너 여기서 뭐 문제가 생긴 줄 알지 뭐? 에? 아버라는 거 오셔야지. 아버지는 예수를 몇 년이나 믿으셨어?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 믿고 교회 중직자로서 교회도 건축한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에? 그런데 아버지한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벼멸구가 농약을 안 해도 다 죽을 줄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배멸구도 죽어주는 거 있지? 그러나 농약은 해야지. 이렇게 믿음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 성경 읽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그러지 말고 우리 명령합시다. 배멸구는 예수님으로 사라질지어다. 목사님 설교 지난주에 안 들었습니까? 아버지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같이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오니 우리 논에 있는 배멸구는 사라질지어다 명령을 했어요. 그게 진짜 미친 짓이지. 그게 누가 보면 부자간에 미쳤다고 그러지. 아버지 마음이 달라지기 전에 철수합시다. 아버지 마음이 찜찜한 거야. 아 그래도 그냥 철수합시다. 그러니까 철수해가지고 예. 그 해가 지나 가을이 왔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그해 그 논에서 농약하지 않는 논이 더 깨끗한 아주 토실토실한 그런 벼 열매가 맺어서 풍년을 맺은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해. 그래 그래 할렐루야. 얼마나 유기농으로 말해. 유기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러니까 명령하면 모든 만물은 들을 귀가 있다 이거지. 다시 모든 만물은 들을 귀가 있다. 시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시간을 못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결혼 주례를 서야 되는 예, 제가 결혼 주례를 얼마나 많이 섰겠어요. 25년, 26년 가까이 지금
결혼제례를 썼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시간 조절을 못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 증인도 있습니다. 차가 쫙 올림픽대로 막혔는데 시간은 30분밖에 안 남았어. 예, 그때 나에게 방법은 단 한 가지, 명령 기도하는 겁니다. 예, 천사야 길을 열어라. 나를 S장에 정확한 시간에 데려다 놔. 예, 그 명령을 하면 쫙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예, 천사를 동원시키고 그리고 그 명령 기도를 할 때 놀라운 그런 그 기적을 경험하는. 3년 전인가요? 남아공에서 스와질랜드로 국경을 넘어가는데 남아공 오지사역이 너무 재밌었어요. 입봉튀기를 이거 하는데 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한쪽에서 계속 튀고 우리는 계속 나눠주고 또 다 나눠줄 쯤 되면 또 한 번 튀기는 거예요. 이게 이 기계가 열이 받으면 10분에 한 번씩 튀깁니다. 열이 받으면 처음에 하더니 열이 받을 때까지 30분 걸리는데 열이 받고 나면 그냥 바로 빵빵해. 얼마나 이제 기분이 좋은지 열심히 튀다 보는데 우리가 거기에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계속 일정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스와질랜드는 국경 넘어간 다음에 3시간을 더 가야 돼.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국경 시간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고 우리가 뻥튀기 기분 좋다고 열심히 하는 바람에 시간까지 늦었어. 그런데 게다가 도로 공사를 하는 바람에 계속 시간이 차를 세우는 거야. 그때 제가 이제 이 국경을 못 넘어가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게 아프리카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아니 그 우기철 그 아프리카 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오지와 국경에는 호텔도 없어요. 아니 여관 이런 게 없다고. 그런데 더군다나 국경을 향해서 가다가 그 산밖에 없는 그곳에 무슨 그러면 노숙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 노숙이란 준비도 안 돼 있어. 예. 네. 그래 이제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천사를 동원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대적기도 명령기도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차가 시간 안에 예, 그러니까 저녁 8시에 국경이 폐쇄되는 겁니다. 예, 국경이 폐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사들아 우리를 국경에 8시까지 데려다 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막 방 안으로 기도하고 막 차 안은 이제 그냥 기도회가 열린 거예요. 막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포기했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8시 1분 전에 그 국경에 도착이 된 거예요. 다 문을 닫으려고 하는 때 우리가 차가 불을 켜고 오니까 이 사람 놀래가지고 다시 사무실 불을 켜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그 못 사는 나라 그 세관은 또 까탈을 부려가지고 예, 돈이나 좀 받으려고 아, 안 됩니다. 뭐 시간 늦었고 이미 뭐 컴퓨터 다 다운됐으면 이렇게 해버리면 못 나가는 건데 예, 너무 놀라웠게 그냥 요건 다 가져오래. 그래서 한 20개를 확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한숨을 확 돌렸는데 누군가는 우리는 이제 그것만 넣으면 될 줄 알았지. 그거는 남아공 국경을 넘은 거고 바로 앞에 또 스와질랜드 세관을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또 불꽃 차란데 예, 그래가지고 또 막 또 뛰기 시작했죠. 한 300m를 뛰어서 또 스와질랜드 국경을 들어갔더니 또 너무나 친절하게 천사들이 이미 다 그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놔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시간은 넘었어요. 예. 달려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슬라이드 해가지고 여기 엎겼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 아무튼 영화 찍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너무 놀랍게 예. 이런 명령기도 선포기도 대적기도는 예. 우리 환경을 열어버립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어떤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믿어야 된다는 거지. 믿은 어떤 상황도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적기도 명령기도 선포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뭐가 된다고요? 근을. 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날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박수와 그르리 그르리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출입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낮에 밤에 밤에 달에 어떤 것도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가 좋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갑시다. 난 예수가 좋아요. 아,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아요. 아, 예수가 좋다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쳐서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쳐서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박수로만 그를 위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God bless you 그러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수준 있게 God bless you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God bless you. 예, 서양 사람들은 기침만 해도 옆 사람이 기침하잖아요. 에치 그러면요 God bless you 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목사님 교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재채견을 재채를 했더니 내가 재채기 할 때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은 재채기 할 때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그러니까 재채기만 해도 갓브레스를 외치는 민족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에게 명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하기를 원해요. 때로는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안 되기를 바래. 우리 민족이 조금 안 좋은 속담이 하나 있어. 뭐냐면 사촌이 농사하면 뭐가 아프다? 배 어떻게 지 잘 알아. 예? 그게 뭐냐면 속담은 그 민족의 성품을 대변하는데 사촌이 농사하면 배가 아파서는 안 되지. 좋아야지. 근데 우리는 배가 아파. 우리가 낚시할 때 고기를 잡을 때 월척을 잡으면 굉장히 기분 좋죠. 그보다도 기분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옆 사람이 고기 큰 낚았다가 놓치면 그렇게 더 기분 좋아. 그게 그냥 은혜를 받고 막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우리 성품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래서는 안 돼. 근데 상대방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들이 나를 저주하는 그런 선포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끊어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저주를 선포했어. 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암몬과 모압 사람이 돈을 주고 발람을 삽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이 사람을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합니다. 이 발람이 그 돈을 챙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을 대적해서 말해졌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내 삶을 대적해서 말해졌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소서. 예. 그러니까 나는 발람이 나의 삶을 대적해서 청부했던 모든 저주를 끊노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사랑하는 엄마가 이 빌어먹을 놈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욕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생각도 없이 자식들을 저주했어요. 자기가 사랑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이 빌어먹을 놈아. 이건 저주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게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빌어먹을 놈아라고 하는 그 욕이 그냥 간습처럼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순진한 시골 엄마,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입에도 그냥 끄떡하면 이 빌어먹을 놈이래. 이 호랭이 물어갈 놈이래. 호랭이가 물어갈 놈이라고. 우리는 늘 듣고 자랐어요. 근데 듣고 자랐는데 우리는 그걸 끊을 방법도 몰랐다고요. 그러다가 우리 민족 전체가 빌어먹게 생겼어요. 전쟁이 끝나고 전체가 거지가 돼버렸어. 예. 네. 전 국민이 거지가 돼서 적고로 또 기쁨이 기쁨 주인 꺼머 기쁨 기쁨 씹는 껌을 좀 달라 이거지. 쪼꼬로 또 먹던 것도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전 국민이 미군들 따라다니면서 쪼꼬로 또 기쁨이 하고 주인 꺼머 기쁨이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뭐 때문이냐? 우리 부모님들이 빌어먹을 놈이라고 해가지고 에? 호리 물어갈 놈이라고 해가지고 인심매매가 물어가고 호랭이 없으니까 지리산에 다 물어가는 거야. 그것을 저주를 끄래. 우리 부모가 했던 내 친구가 했던 내 형제가 했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의 날라게 저주를 쏟아부었던 그 모든 정부한 그런 저주를 내가 끊노라 하고 선포해버리라 이 말이야. 그리고 믿으시라 그 말이야. 깨닫는 것만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에 이 믿는 자에게 능체부담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믿는 자에게 가진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할 수 있거든 무슨 그렇게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물으면 잘못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도와주소서. 어떻게 그렇게 질문하냐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그냥 주여 도와주소서 그러던가 말이야.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추격해오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던 가시에 찔린 것처럼 예?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그래? 그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가시. 예? 그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것이 사단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것을 명령해서 뽑아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돈이라는 거 아시죠? Money. 근데 이 money는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뭐 때문에 직장 다닙니까? 뭐 때문에 사업합니까? 하면 다 돈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거룩한 척 하지만 그 사람도 여전히 그 돈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돈을 지배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만몬이라는 영으로 돈을 지배하고 있어요. 또 한편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까지 지배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돈을 놓고 영적 전쟁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이 돈을 주어 이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들어서 지옥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인색하게 만들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해서 아예 예배 자체도 못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지옥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래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면서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돈의 주인이시라고 했어요. 금돈의 것이요 은돈의 것이다. 예, 사단은 그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짜 주인께서 진짜 지배권, 돈의 지배권, 장악권, 그게 물권이라고 그러는 거죠. 재물을 얻을 능을 내게 주었음이라고 신명기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물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사단이 생각에서부터 나를 가난을 떨어버릴 수 없는 생각의 지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십일조를 내면 나는 굶어 죽을 것처럼 생각을 줘요. 하나님은 십일조를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가져오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걸 내면 나는 굶어 죽을 텐데 어려울 텐데라고 하는 생각의 지배를 사단의 지배에 떨쳐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그걸 줬다가는 더 크게 사단에게 장악될 것 같으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우리 믿음을 보이고 내가 이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보겠다. 하나님은 십일조를 내게 드리면 네 창고에 쌀 것이 없어 쳐다보지 않아 보라고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했으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리라. 응? 하나님 내가 물질을 지배하게 도와주시고 단 한 번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앞에 저자세를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 신뢰를 옳게 드리며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나를 부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부하게 하시옵소서. 가난의 영, 채무의 영 떠나가시오라고 명령할 때 여러분 속에 지긋지긋한 가난의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박수영아 그래 할렐루야. 제가요 대학 시절 365일 1년 동안 300일은 김치찌개 메뉴였습니다. 반찬 3개 이상을 놓고 먹은 적이 없습니다. 버스에서 양말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한 그 가난이 저에게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나 나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아예 뭐 돈이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한 대로 살림살이는 중고 냉장고 6만 원짜리 냉장고 하나 6만 원짜리 중고 세탁기 다 10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딱 가지고 옥탑방에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밥그릇도 딱 두 개만 샀습니다. 숟가락 딱 두 개만 샀습니다. 누울 곳이 손님이 오면 내가 책상 밑에 들어가 자야 돼.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라고 저는 신뢰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십일조를 드리고 싶었냐면 십일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우유 한 잔만 사줘도 그 우유 한 병을 계산해서 다 수입으로 계산했습니다. 넥타이 하나만 사줘도 제가 계산을 했어. 그러면서 철저하게 십일조를 드렸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물질을 지배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의 복을 열어 내게 쏟아부을 때 아낌없이 쏟아부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릴 것이다. 저는 새해를 출발하기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기도의 제목을 올리면 신년 기도의 제목은 내가 1년 동안 보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느 가정도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재정의 복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동은 아무것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단에게 우리는 결박당해 생각해. 내가 이거 드리면 나는 망할 거예요. 나는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대적해내 쫓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대적해내 쫓아야 돼요. 새해부터 행동으로 믿음으로 아멘.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버스 토큰이 없어서 걸어다닌 적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녀도 비행기가 없어서 걱정 없는 목사입니다. 예, 제가 비행기 값이 없어서 어디 못 가지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딜 가든 다 예? 목사님 다녀오세요. 예, 저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선배죠. 근데 얼마나 믿음이 크냐면 태양이 멈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해가 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적들을 다 잡아서 사살해야 되고 해야 다시는 이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전멸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해가 넘어가 버리면 찾아낼 수도 없고 숨을 곳이 많잖아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전진해 가더니 걸음을 멈춘 다음에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그렇게 말합니다. 태양을 그렇게 명하여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를 지어다. 명료합니다.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 지어다. 그렇게 함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주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이 지구 역사에 해가 멈춘 적이 있다고, 시간이 멈춘 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그러니까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시간을 뒤로 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태양까지도 사람들은 그 태양을 숭배하잖아요. 절하고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태양까지도 주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한 대로 움직일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지배해서 너 열방에는 재물 내게로 올지도 명령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깨닫는 사람 박수와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거룩해야 됩니다. 다 같이 거룩해야 된다. 마귀는 오늘 사라처럼 집어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눈이 없어서 우리에게 안 왔을까요? 집어삼키고 싶은데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니까 못 삼키는 거지. 그런데 거룩이 무너져버리면 그대로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의 싸움에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는 이 전쟁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18세 이상의 전 군에게 어떻게 해요? 할례를 명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뭐죠? 알죠? 남자의 꼬추의 그 끝에 껍질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제 뭐 최근에 의학사전에 뭐 포경수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명했어요. 그게 이제 선민, 곧 유대인의 표시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이롭습니다. 예, 이생적이고 예, 하나님께서 일부러 태어날 때 예, 그걸 하나님의 그 어떤 정결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의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그들은 미처 못했어요. 날 때부터 다 껍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군대를 다 할례를 행했으니 전 군대가 무장해제한 겁니다. 여러분 포경수술하고 달리기 한 사람 봤어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군이 알면 기회는 이제다 가자 하면
공격해 오면 그냥 순식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전군에게 거룩한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거룩하지 않고는 이전에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아멘. 마귀에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기자를 탔는데 내가 틈을 주는 순간 그 순간에 사자의 아가리에 씹혀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아멘. 욥기 1장 7절에 하나님께 사단을 만나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녔다는 거예요. 여기 김평원께도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박인민 목사 사택도 왔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갔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자녀들이 갔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두루돌아 다녔다는 거예요. 집을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틈을 내면 옆 사람한테 마귀의 틈을 보이지 맙시다고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했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범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고 교도소에 안 가있다고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들켜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옆 사람의 얘기에서 용케 안 들키셨군요. 빨리 뭐 의인 체하고 있어요. 내가 교도소 가가지고요 교도소 전문 목사잖아요. 제가 영등포 교도소 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들킨 죄인들이고 저희들은 안 들킨 죄입니다. 제일 좋아하더라고. 뭐 의인인 척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용서해 준 거니까. 에? 그렇지 않으면 부끄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마귀에 당해서 다시는 기생하기 힘들 만큼 처절하게 부수져 버립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정체를 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 간파합니까? 어떻게 대적합니까? 어? 여러분 물속에는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물이 있어 아, 물 감사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물이 있겠지. 그냥 그 물 의식을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 공기를 마셔도 하지만 공기가 없어봐야 산소가 귀중한 걸 알지. 여러분들이 산소 고마워.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거 봤습니까? 안 하지 잘. 악한 영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지금 여기에 막 가득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이고 선한 영들은 천사들은 우리를 지키고 돕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막 바쁘게 이동하면서 영적인 전쟁들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영인데 이 마귀는 천사장 출신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룹은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를 말합니다. 거기다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마어마한 천사인데 그 천사가 3분의 1과 함께 타락해서 지금 이 천지에 수를 셀 수 없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왔다 이거예요. 찾아왔다 이거예요. 심박았다 이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대적 안 하면 안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다시 마귀의 세력들아 나를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영만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퇴근하면 아이고 피곤하다 이래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피곤한 줄 알아. 그래도 부인 알아주라고 그랬지. 신랑들 들어올 때 예? 여보 오세요 오세요 아이고 피곤하다 그리고 들어가지 그러지 마세요. 피곤할지라도 아 좋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피곤하다 하는 순간에 집안에 귀신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더 피곤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언제나 좋은 말, 나쁜 말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싫어하는 말을 하자 그 말이죠. 나는 우리 가족들이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나가는 걸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했으면 여보 미안해. 내가 나도 모르게 실수했어. 미안해. 취소야. 안 되는 걸로 해줘. 주님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없애버려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환경, 영적인 환경 속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언어라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 교회 정도, 적어도 서울 김포영광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권사 입에서 아이고 죽었다 이게 나오냐고. 입을 찢어야 되겠어 이거를. 응? 습관처럼 튀어나온 언어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일만 생기는 거야. 죽을 일만 생겨. 아이고 미치겠대. 그냥 미칠 일만 생기는 거야. 절대로 그런 단어를 쓰지 마. 아시겠습니까? 옆 사람 얘기하세요. 죽겠다 미치겠다 절대로 쓰지 맙시다. 빨리 인사하세요. 소위 권사 했는가 안 했는가. 나 맨 뒤 다 알아. 반짝이니까 보이래. 우리 소위 권사님이 아주 입이 아주 아름다워졌더라고. 이제는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엄마 축복의 언어만 쓰더라고. 근데 그게 절대로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멘이시죠? 정말로 마귀가 싫어하고 나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고 떠날 정도로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하늘의 정사 권세 수많은 그런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박수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악한 영들은 파장을 따라옵니다. 영적인 파장인데 거룩의 파장이 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파장이 있으면 그 파장을 어떻게 감지, 레이더로 감지한 마귀의 세력들, 그 마귀의 쫄개들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설교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타고 나가는데 전 국민들이 바로 이 언어의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부정적인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라. 에베소 6장 12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는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또 이 지구촌에 움직이는 걸 보세요. 그 뒤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공산주의 영, 여러분 이 영은 1억 8천 명의 영혼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탈린은 거의 8,800만 명, 모태통은 2,300만 명, 김일성은 전쟁에 250만 명, 전쟁 후에 160만 명을 백성들이 준 권세를 가지고 끌어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 데모사이트, 예, 데모사이드라고 하는 대중, 데모스는 대중이고 사이드는 사례인데 대중 사례. 그러니까 무장하지 않은 시민에 대한 국가 권력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대량 학살을 하는 걸 이걸 데모사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태통이나 또 김일성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 살인자들을 이런 살인자들이 영웅이 되잖아요. 한두 사람 죽이면 잔혹한 살인자가 되지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가 그 뒤에 정사 위에 권력, 권세 위에 붙어가지고 조종하는 겁니다. 죽여라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없이 사살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조건과 환경만 되면 그 권세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휘둘려버리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사상은 기독교 사상밖에 없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공산주의는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단 한 사람의 기독교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성탄절에 북한에서 예배드리던데요. 가짜 공산당원들을 보여주기 위한, 우리도 성당이 있고 교회가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입니다. 간사하고 사악한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종교 노동 그 뭡니까 그 간첩,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이건 간첩이라 이런 그 형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의 피 흘렸어요. 그래서 지킨 자유입니다. 캄보디아는 공산정권과 민주정권이 싸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내가 너희와 평화롭게 살겠다고 그랬어요. 민주정권이 총을 내려놨습니다. 몇 개월 동안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작살내기 시작했습니다. 9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하면 그것들은 결박을 붙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를 한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두 손 버텨 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새로운 한 해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